네.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국회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의 민의를 저희가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5월 2일 임시회가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합의가 없더라도 원내대표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 수 있고 지금은 열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고 민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용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역할은 22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요.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개최 요구는 국회법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회법 제76조의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난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 여당으로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진실 은폐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응답에 국회의장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해외 순방이 더 중요합니까?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입니다. 5월 국회는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로 국민은 지금의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남은 30여일 동안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21대 임기 동안 국회의 가장 큰 본업인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해 국회의장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이 왜 무너졌는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의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입니다. 김진표 의장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2024년 4월 30일 국회의원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남국, 김두관,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희,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소병철, 신정훈,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하경, 이해식, 장경태, 진성준, 최인호, 최혜영, 한호준, 한준호, 허숙정, 허종식, 홍기원, 황우나 일동 이상입니다.